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간밤에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습니다. 21년 4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컨센서스 5% 대비해서도 좀 소폭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간밤에 나스닥 증시는 혼자서 1%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이 관리하고 싶은 인플레 수치인 2%까지 내려오려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 고금리 기조를 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고용이 계속적으로 좀 탄탄했던 게 악재로 작용을 했으나 지금부터는 좀 어느 정도 온기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진폭과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는 좀 우호적인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심리 선호 현상은 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은 주식 환경도 좀 대외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 주 대부분 기업들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의 거의 50% 넘게 벌었던 기업들이 강력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 결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모멘텀이 실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뭐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실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이번에 1분기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실적도 좋고요. 기술적 위치도 매력적이라서 좀 주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기업도 분명히 많습니다. 많다라는 건 총 상장 회사인 2,300여 개 중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탑티어 기업들만 하셔야 된다라는 것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강의하기 앞서서 채널 추가하시면 그런 공부하실 수 있는 기업들 자주 소개드리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QR코드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회신이 갑니다. 문자에 링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널은 제가 이제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좀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는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는 국면, 오늘 그래서 준비한 강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강의고요. 네, 1분기. 올해 23년 1분기 때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제 시즌2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역배열에서 이격 좁히면서 단기 평선을 돌파할 때 캔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번 주 코스메카 코리아 이 기업 실적 보시면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강의 기억나시죠? 실적이 역성장이거나 또는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적자 폭을 줄인다거나 더 좋은 건 흑자 전환한 기업들은 강하게 주가가 턴어라운드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빨리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실적이 미끄러질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소비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드 스몰캡, 중소형 중에서도 자기만의 영역이 확실하고 실적이 보여지는 기업들 단기간에도 빠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 리뷰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종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하기 앞서서 매번 설명드리는 거죠. 지겹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강의하기 앞서서 매번 이런 서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실적에 대한 분석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금 올라온 주가가 과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회사의 평균적인 이제 PER 밴드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선을 딱 한번 그어보시고 여 밑에 있는 PER의 위치에 있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차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받고 결국에는 기간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많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시세가 분출됐으니까 아 이제 거리를 둬야겠어가 아니고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제가 그냥 잘 나왔다고 얘기를 드린 건 월등히 잘 나온 기업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실적에 대한 성장이 폭발적으로 잘 나온 기업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요런 눌림목 자리들에서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거. 결국 실적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이런 시세가 났을 때는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겠죠. 반드시 실적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좋은 타이밍, 좋은 타이밍에 잘 사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수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매도하는 게 전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신다고 했으면 전고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 올랐다 조정받는 과정에서 재차 상승한다거나 이러면 다시 추가적인 수익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밀린다. 이때부터는 그래도 이제 수익 차익 실현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테크니컬적인 매수와 매도를 잘하는 기술은 바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 그동안 제가 얘기 드렸던 캔들, 패턴, 주요한 모양들 이런 것들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던 캔들, 제가 얘기 드렸던 패턴 다섯 가지씩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에 대해서만 명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뭐 강의를 그동안 계속 좀 했던 거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그동안 했던 강의들을 1강부터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공부들 많이 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눈에 좀 들어왔던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 안 좋다고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 P&H테크 그리고 저는 디스플레이 섹터를 얘기 드릴 때 딱 두 가지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당연히 저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야 되는 기업이라는 게 대전제 조건으로 좀 깔려 있고요. OLED 쪽을 제가 바라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폴더블 폰, 그렇죠? 디스플레이 쪽을 제가 바라볼 때 딱 두 가지만 봅니다. 폴더블폰 쪽에 익스포저가 높아서 이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네, 여기도 써놨지만 OLED라는 겁니다. OLED 그냥 심플하게요. 옛날 레거시 모델이 LC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IT 기기에 들어가는 고화질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 OLED가 들어간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뭐 차차 나중에 그거는 제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한 뎁스터 들어가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강의 시간에 좀 가지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P&H라는 기업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번 1Q 실적이 아마 8억 정도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였습니다. 예상치였죠. 근데 8억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실적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추세를 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칩셋미디어는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때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이고요. 예, 반도체 칩 설계하는 IP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는 한번 이제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놓으면 그게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는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사용처가 많다라는 건 이 회사가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쪽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스테 임플란트는 우선 제외하고요. 그리고 덴티움. 그렇죠? 오늘 물론 좀 어제 굉장히 강한 좀 시세가 났었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라는 건 한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도 받고요. 또 내려가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도 보이고요. 주가라는 건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다 누구나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었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주식시장은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본다면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디오라는 기업을 좀 오늘 여기 자리에 좀 소개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작년 4분기 때가 이 회사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못 벌었습니다. 근데 이번 1Q 때, 이번 1분기 때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그렇죠? 이게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요. 이러한 어떤 분기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에도, 3분기에도,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에 대한 주가 흐름은 실적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다가 한번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게 22년이고요. 이때 바닥을 털고 찍고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4분기 때 기업들이 대부분 비용들을 많이 몰아서 털어내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뜻은 작년을 안 좋게 함으로써 올해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만약에 경영자가 부임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안고 있었던 문제들은 기존 전임자가 책대를 메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부임자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덜어내는 이슈도 있다라고 좀 이건 기업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오라는 기업은 사실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상승형 쌍학선 패턴은 고점은 그대로예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마지막 자리에서 시세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만 연출을 하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은 정배열을 만들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장기 평선 부근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재차 주가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올해 연간 실적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화장품주들 연일 난리였습니다. 뭐 인그루드랩, 그렇죠? 그리고 클리오라는 기업은 뭐 사실 주가의 흐름은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이 실리콘2의 이번 1분기 영업이 거의 압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어제도 나왔고요.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 현재 이 주가의 위치가 이틀간 단기간 동안 굉장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시세가 분질됐던 기업들이 이번 2분기, 4분기, 3분기까지 올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좀 빨리 달렸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 부분들은 조정 구간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동사의 이번 1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거의 상당 부분을 걷어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뜻은 1분기 실적 분위기가 올해 내내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88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흑자 전환과 역배열 강의 드릴 때도 얘기 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가 생애주기 이론이었잖아요. 역배열에서 역배열이었던 게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을 수렴하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적자 기업이 있다가 흑자로 바뀌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필옵티스는 작년 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을 한번 찾아보세요. 143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이 88억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한 실적인 거죠. 왜냐하면 필옵티스는 사실 작년 상반기 그리고 들쭉날쭉한 실적으로 인해서 작년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왜냐하면 직전 분기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거든요. 2차 전지 쪽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형 전 기업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하는 기업들이 2차 전지로 많이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적 보시면서 제가 얘기드렸던 디스플레이 업황 이미 안 좋았던 부분들 주가에 반영됐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라는 건 앞으로 3분기가 지나고 계속적으로 전 분위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자회사 이제 필에너지까지 실적을 보태주고 있다 보니까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주가는 쭉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자리에 있는데요. 패턴 중에 하나인 N자 패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눌림목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는 뭐 많이 얘기 드려서 더는 좀 얘기 드리지는 않겠고요. 펌텍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화장품에 담아놓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교해 볼 수 있는 회사는 연우인데요. 아마 제가 이 기업은 실적을 못 봤지만 아직 발표를 안 했을 수 있고요. 근데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70억 정도 되는 시장 컨센에 부합되는 그리고 업황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어제 한 10% 정도 올랐다가 오늘 3%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10% 가까운.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밑꼬리가 달리면서 강한 시세가 날 수 있고 쉽게 주가 내려가지 않겠다는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장대 캔들의 중심값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다. 꼭 보시면서 주가 흐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 기업들을 뭐 단순히 뭐 제가 뭐 얘기하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아직 주가가 안 간 기업들은 과감하게 스트롱바이로 좀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 잘 나고 주가가 올라온 건 처음 시세 분출을 놓쳤으니까 조정 나오는 구간을 활용하셔라고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기업들을 좀 6개 종목을 좀 가져와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모니터링해 나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시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 내용에서 파란색으로 된 줄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채널에는 아침 장전에 시장 브리핑 내용들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뉴욕 증시 간밤에 있었던 주요한 이벤트 그리고 주요한 내용들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는 것도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유가라는 건 이제 리오프닝 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건 당연히 달러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에는 기술적 위치도 매력적이고 실적 좋은 기업들 제가 자주자주 얘기 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는 살살 실시간성이 조금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더 깊이를 좀 들어가서 실적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YG 플러스가 어저께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YG 엔터도 오늘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YG 플러스가 오늘 어떻게 좀 주가가 흘러갔냐면 이렇게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말아올리면서 그대로 망치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영업이익이 90억이 나왔습니다. 90억. 이 회사가 연간으로 90억을 못 버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 연간 40억짜리 회사가 1분기 때 90억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1분기 실적이 올해 계속적으로 2, 3, 4분기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3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거죠. 360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처음에는 갭상승했다가 쭉 세론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강한 흐름을 올리면서 양봉 캔들을 만들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주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연속성상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YG 플러스 실적이 잘 나왔으면 당연히 YG 엔터 실적도 잘 나왔겠죠. 오늘 뭐 시간의 상한가에서 갔다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내일 주가 흐름도 꽤나 좋게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YG 플러스에 대한 제가 보는 견해 중에 하나가 YG 엔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약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블랙핑크를 제외한 뭐 가장 강력한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업이 좋지 않았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랑 YG 플러스랑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YP 엔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정별을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YG 엔터는 이번에 실적 불안감을 명확하게 씻어내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트리거에 대한 실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YG 플러스는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위버스라는 부분들 그리고 네이버의 앱이라는 음악 앱을 바이브 앱을 같이 운영 대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매출이 좀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티스트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사의 아티스트 뭐 뉴진스라든지 뉴스라핀 관련된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이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 뭐 좋은 움직임 있었지만 향후에도 좀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판단할 때는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그 어떤 한 줄로 기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줄 설명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그 모멘텀 무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핑크에 대한 건 당연히 기대감 있었고요. 뭐 월드투어 진행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시세가 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YG 플러스에 좀 관련된 주요 사업 협력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네이버와는 바이브 음악 앱을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는 당연히 YG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의 MD나 굿즈 같은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와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위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적도 좋았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지난주 강의였죠. 장기 이평성 바로 밑이었습니다. 장기 이평성 바로 밑에서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고 이제 기술적 반등 끝내고 지금부터는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차례가 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 영업이익이 이랬습니다. 근데 1분기 때 90억이니까 당연히 지금의 주가의 폭등은 당연할 수밖에 또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재무 안정성은 제가 일전에 한번 시즌1 때도 그리고 가끔 이런 사례를 가져올 때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세 가지 좀 중요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보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 이 세 가지 정도의 재무 안정성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은 100% 언더면 좋습니다. 동사는 100%를 한참 하회할 정도로 낮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지금 금리 인상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기업이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왔을 때 내야 되는 이자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자가 많아진다는 건 회사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는 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기에서는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높다고 나쁜 기업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부채 비율이 조금 높지만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돈을 벌고 있기 시작한다는 건 부채를 상환시켜서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것까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보율이라는 것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얼만큼 있느냐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굉장히 높죠. 200% 정도 되는데요. 저는 100% 정도만 돼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100%라는 게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동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 좋은 지표, 그리고 1분기 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요. 방산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적외선 영상 센서를 잘 만들고요. 국내에서 유일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 검출기가 필요한 사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따로 3차 발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이 돼서 주가도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31억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는 게 사실 제가 오늘 1분기 실적, 호실적 기업으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좀 역으로 좀 추론을 해보자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다른 경쟁사가 진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기술력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좀 많이 협업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적외선 센서가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 여기 보시면 비중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뭐 엑스레이 영상 장비 센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방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 기대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K2 관련된 부분들 있어서 기대감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로텀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아마 예상 추정치긴 하나 잘 보셔야 돼요. 2023년에 이렇게 되겠죠. 숫자로만 놓고 얘기 들어보면 그 22년에 10이라는 숫자에 대비해서 80%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K2 전차 폴란드 수출 대수가요. 25년에는요. 5배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선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군에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도 좋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올해 이 부분이 하반기에 좀 기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적으로는 이 현궁이라는 무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이 회사가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술력 있는 회사로서 필수적으로 전방 고객사가 실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산 또한 납품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동방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매출 비중도 좀 높아요.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건 지금 이런 부분도 하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높다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수출이 많은 기업은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더 배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주 잔고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건 역으로 앞으로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관련된 공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500억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동안 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1년에 100억 정도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기간을 좀 나눠서 연간 얼마씩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수주와 수주의 총액 잔고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뭐 워낙 월등히 잘 나온 기업이었기 때문에 전혀 훌륭한 기업으로서 앞으로 주가 흐름도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만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57억이었어요. 57억. 근데 31억 원을 걷어냈죠. 절반 이상을 1분기 돈을 다 번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가 9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1분기 실적 분위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12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30% 더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이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동사 보시게 됐을 때 매출액은 크게 성장 못합니다. 22%씩, 물론 이 22%씩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도 굉장한 큰 숫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밑에 숫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연평균 100%씩 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100%, 100%, 100%, 100%. 주가가 100%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이 100%나 될 정도로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1%, 2%였습니다. 20년과 21년에요. 근데 22년에 어떻게 달라졌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평가, 밸류에 대한 평가를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는 게 ROE, 그렇죠?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다 차치하고요. 영업이익률만 보세요. 영업이익률 주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 보시면 실적도 물론 잘 나오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50%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100원 팔았을 때 50% 영업이익률 당긴다는 건 절대 쉬운 스코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매출액이 덜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무안정성 지표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숫자가 저는 깔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50%가 안 됩니다. 유보율의 추세 좀 볼까요?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책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22년에 돈을 벌었으니까요. 유동 비율 고점 2018년 대비해서는 낮아졌어요.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유동 비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후장비 쪽에 대한 섹터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유동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어떤 주주분들한테 신주유수검사채 BW를 발행한다든지, 저한사채 CB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가 발목을 잡는 악재 요인이잖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유동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게 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거. 그래서 유동 비율을 꼭 열심히 보셔야 되고, 100%나 120%가 넘어갔을 때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낮아지긴 했지만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i3 시스템은 아직 실적이 나온 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아직 지난주 강의처럼 장기 이평선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기업을 좀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거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의 기회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만 수익이라는 기회가 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래도 좋은 종목들을 잘 소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QR코드가 어렵고 낯설다 그러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문자 내용 중에 파란색 줄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좀 더 저랑 액티브하게 좀 시장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NB라는 기업인데요. 1Q 실적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차지할 정도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요, 흥국 FNB도 아직 장기 평선 밑에 있습니다.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의뢰 흥국 FNB를 마켓컬리 관련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물론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재료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 기업의 명칭을 명명해보자면 실적 잘 나오는 실적 성장주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그죠? 요, 작년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똑같은 제품을 팔았을 때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거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건 똑같은 매출액을 거더라도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높게, 밸류가 높게 평가받을 이유와 근거가 충분히 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성장도 22년에 성장을 해냈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작년 1, 2, 3분기 데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연간 실적 데이터인데 이따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푸른이라는 좀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디버터 요거가 제품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테일러 팜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요 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본업으로 돈도 잘 버는데 요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실적 성장에 반영된다? 그럼 당연히 멀티플 높게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PER을 높게 부여함으로써 높은 목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 계산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드릴게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EPS에다가 PER을 곱하면 이게 목표 주가예요. 근데 이 EPS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업이 실적을 낸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EPS를 추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멀티플을 잘 반영시켜야 되는데 과연 멀티플을 뭐 10배 줘야 되냐? 20배 줄 수 있냐? 30배 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종합적인 거고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실적 성장도 중요하다라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테일러 팜스를 좀 보시자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년부터 실적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같이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이 푸른 이 부분에 대한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유통회사들한테도 다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한번 기업을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개인들이 다 자기의 어떤 건강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
그렇죠? 채소들을 통해서 과체 음료에 대한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설탕, 무가당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실적도 좋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영양소가 높은 제품을 선호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익스포처 높은 흥국 F&B.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단가가 높은 편의점에 대한 제품에 대한 높아진다는 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로스팅, 원두커피, 캡슐커피. 근데 우리나라 인구당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동사도 그런 부분들 사업 비즈니스 좀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는 뭔가 완제품들에 대한 기업들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는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 제조사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중국 시장에서 굉장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K뷰티가 이제 C뷰티, 차이나 뷰티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원료 성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OEM 회사들은 기회가 많다는 거죠. 뭐 한국홀머가 됐던, 코스메스가 됐던, 자동차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완성차, 그 차량이 팔리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죠. 하지만 배터리 셀을 만들거나 2차전지 들어가는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한테 공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반도체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런 부분들 뭐 일례로 이제 소부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료, 이제 원두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과체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볼게요. 실적을 보시면 작년 실적이 30% 해당되는 실적을 이번에 1분기 정도에 걷어냈고요. 보시면 단 한 번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예상치입니다. 예, 컨센서스고요. 당연히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인식들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사의 실적을 성장시켜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매출에 25%씩 연평균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절대 낮은 수치 아니라는 걸 얘기드리고 절대 낮은 수치보다 낮지 않은 이 수치인 25%보다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5%에서 9%, 9%에서 12%. 그렇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안정성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근데 테일러 팜스 인수를 하다 보니까 좀 자금 조달 차원에서의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이 부채 비율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보다는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성장, 이번에 1Q에 했고요. 분명히 이번 1분기 보시면 이것보다는 부채 비율이 낮아진 수치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부채 비율 높아진 건 기업에 대한 인수 차원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거지 1분기 때 결국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낮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보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유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보율이라는 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드리겠고 유동 비율 또한 145%나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업은 이제 클리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전 분명히 있다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배열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강의는 딱 하나가 있었죠. 단기 평선과 망치형 캔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워낙 하방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11 이평선이라고 얘기 드리고 요거 이제 21 이평선 얘기 드린다면 요렇게 단기 평선에서 종가는 지지받고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자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 뜻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클리오도 화장품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었고 사실 횡령 이슈가 있었어요. 횡령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 횡령에 대한 이슈를 실적으로 완전히 불식시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테 임플란트도 뭐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뭐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다르게 생각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들을 왜 지금 은행들이 줄일까요? 고정적으로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그렇죠?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건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IT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온라인 매출 비중이 커진다.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좀 보신다고 했을 땐 국내 점유율도 코로나 때문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올해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매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외 매출이 커진다는 건 또 높아진 환율로 인한 수출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외형 성장도 좋고요. 수익성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인 모든 나라 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잘 커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령 이슈에 있었던 거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15%만 돼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좀 준하는 수준이고요. 저는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을 좋아하는 수치가 10%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기업들의 영업이 연평균 성장률이 대부분 10%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 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높아진 수준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좀 더 보겠습니다. 낮고요. 그렇죠? 50%도 안 되죠. 유보율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 270%로 매우 매우 좋은 수준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업들을 좀 보실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회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무안정성 지표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 높아진 구간에 있다 보니까 챙겨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들도 많이 하시면 분명 이 투자는 많이 하고 경험할수록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다 자신만의 또 투자 원칙이 되는 거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릴 테니까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역성장하는 기업을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상장회사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실적이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예, 올해 저는 종목 장세라고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